서울의 다양한 주거 유형에 대해서 분석을 해볼지 뭔가 이런저런 연구 계획들을 세웠다가 그냥 지금 창작자로 서울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서 이제 인터뷰를 하고 그 각자의 어떤 관점이나 견해나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겪었던 어떤 창작 공간의 변화 아니면은 거주 공간의 변화 이런 것들을 조금 구술을 녹취하는 형식으로 채집해보면 재밌겠다. 서울에서 창작자로 살아가는 세 명의 관점이지만 더 많은 다양한 사람들의 관점을 한번 모아서 보면 어떨까 싶어가지고 이야기를 모으는 방향으로 연구를 이제 진행을 했어요. 처음에는 지원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찾아봤을 때 이제 창작 공간을 만들어가지고 직접 공급하는 형태의 그런 지원들이 좀 더 많았어요. 근데 최근에는 이제 창작자와 창작자가 아닌 사람의 경계가 조금 희미해지기도 했고 그리고 창작의 유형이 너무나 결이 다양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이제 소리로부터 자유로워야 되고 어떤 사람은 뭔가 물류가 되게 자유롭게 들어와야 되고 이런 게 되게 진폭이 크다 보니까 어떤 유형화를 시켜서 이걸 공급하기보다는 오히려 창작자 개인이 원하는 공간을 찾고 그거에 대한 비용을 지원하는 형태로 많이 이제 바뀌어 가는 추세고 바뀌었거든요. 어떤 사람은 이제 창작의 분야에서 주거 공간과는 구분되어야 되는 사람도 있고 주거 공간이랑 구분이 필요 없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창작물을 보관해야 되는 공간 정도만 필요하고 아니면 주거 공간에 맞춰가지고 자기의 창작 스타일을 변화시키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 결은 되게 다양해서 창작 공간은 창작자의 수만큼이나 너무나 다양한 그 창작자에게 적합한 공간이 너무나 다양하고요. 오히려 거주 공간으로 주거 공간으로 해서 보면 이거를 과연 구분하는 게 맞나 싶을 정도로 어떤 보편적인 가치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하고 유형화하고 그거를 공급하려는 어떤 노력을 이제 기획이나 어떤 계획가 입장에서는 해야 되는 것 같고요. 저는 그래서 하다가 이게 예술인을 위한 주거 공간 아니면 예술인을 위한 뭐 창작 공간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보급하는 그런 게 굳이 필요한가 그냥 보편적인 주거 공간을 공급하면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은 이제 했었는데 창작자를 위한 거주 공간을 공급하는 뭐 예를 들면은 지금 굉장히 유명하니까 만리동 협동조합주택 같은 게 긍정적인 측면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누군가가 저를 월 뭐 몇백만 원 이하 소득자라고 칭할 때는 그게 이렇게 유쾌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소득이랑 관계없이 어떤 이름을 불러주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유형화가 뭐 예술인들의 공동주택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동호인들의 공동주택이라든지 이런 거랑 비슷한 위계로 소득에 따라서 분류하지 않는 방식의 다양한 공공주택의 공급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무의미하지는 않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작업의 방식에 어떤 공간이 막 영향을 미친다 이거보다 대부분의 창작자들은 자기 작업에 맞춰서 어떤 공간을 찾아내고 거기에 자유롭게 들어가는 거를 더 선호한다라는 게 뭔가 이 연구를 하면서는 생각이 들었고 그거를 유형화시켜서 공급하는 거에는 조금 회의적이라고 해야 되나? 이 다양성을 어떻게 속도에 맞춰서 건축은 한번 기획해가지고 지어지는 데까지 3, 4년이 걸리잖아요. 근데 지금도 작업자분들이 뭐 하루하루 방식을 약간 바꿔가면서 시도를 하고 계신 거예요. 원래는 화선지에 뭐 그림을 그렸는데 내가 뭐 아이패드를 통해서 이제 작업 방식을 바꿔가지고 더 이상 이제 보관할 수 있는 공간은 필요가 없고 근데 그거를 이제 보관할 수 있는 장소를 무조건 만들어서 공급을 해서 이분이 과거에 그 창작하는 방식으로 계속 할 수 있게 해드려야 된다. 공간 복지 차원에서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만약에 이 창작자를 위한 창작 공간이나 주거 공간이나 이런 거를 할 때 공통적으로는 사전에 그 공간에 거주하게 되실 분이나 사용자들의 카테고리가 어느 정도는 정해지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뭔가 음악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음악에서도 어떤 악기를 사용하는지 그 악기를 보관하려면 어느 정도의 공간이 필요한지 악기가 필요로 하는 어떤 공간의 조건 같은 것들은 어떤 건지 아니면 오히려 연습 공간이나 이런 것들은 따로 밖에서 어떤 커뮤니티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자기의 어떤 개인적인 뭔가 작업을 하는 공간에서는 뭐가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정할 수 있는 그런 뭐 10명이 모여 사는 곳이면 그중에 한 8, 9명 정도는 미리 사전에 좀 정해져가지고 그 부분에 맞춰서 디자인을 할 수 있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거주자도 마찬가지고 창작 공간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히려 거주에서의 보편성에 대해서는 좀 교집합이 더 많은 느낌이거든요. 인간이기 때문에 이런 공간을 좋아한다. 그러니까 내가 하루에 제일 집에서 행복감을 느끼는 순간은 각자가 되게 다를 수 있지만 이러면 정말 싫다라는 보편적인 주거의 필요로 하는 조건 같은 거는 상당히 교집합이 많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창작 공간으로서의 교집합은 저희가 인터뷰한 분들한테서는 많지 않았어요. 연령도 다양하고 성별도 다양하고 지역도 다양하기 때문에 분야도 다양하고 그래서 이게 뭔가 음향이면 음향? 아니면은 뭐 시각이면 시각, 뭐 공연이면 공연 이런 식으로 특정화됐을 때는 훨씬 교집합이 많겠죠? 그런 것들이 먼저 정해진 다음에 창작 공간에 대해서 디자인을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 들었습니다. 좋은 창작 공간이 사실 재료를 사기에 뭐 가까운 공간일 수도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는 서울 자체가 다른 지역의 소도시에 비해서는 되게 좋은 창작 공간의 조건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모든 인프라, 뭐 내가 협업하고 있는 하고 싶은 사람들 다 서울에 몰려 있으니까 사실 서울은 창작 공간으로서의 되게 좋은 그런데 서울은 렌트비가 되게 비싸기 때문에 창작 공간을 내가 빌려가지고 뭔가 사용을 할 때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되게 많은 돈을 내야 되고 그런 거는 좀 허들이고 어려운 부분이죠.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는데 창작자들이 많이 사는 도시가 더 재미있는 것 같아요. 저도 뭐 설계 사무실을 운영하지만 그 다른 분야의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우리 도시를 해석하고 느끼는지에 대해서 보는 게 되게 즐거운 경험인데 도시에 대한 기록을 내가 누구한테 뭐 300만 원을 받고 그 뭐 만리동에 대한 기록 사진을 찍는 게 아니고 내가 뭔가 만리동에 대해서 이런 거를 좀 기록을 해보고 싶은데라는 걸 누군가가 그냥 작업을 해주면 저희는 되게 고맙게 그 작업에 대해서 소비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도시가 그냥 창작자들이 편하게 활동할 수 있는 부분을 어느 정도 마련을 해주는 게 공공성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게 어떤 실효성이 있는 걸 어떻게 증명을 할 거냐라고 생각하면은 사실 뭐 증명을 할 수 있는 영역은 또 아닌 것 같아요. 베를린 같은 데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가가지고 이제 자기 작업을 하고 뭐 다양한 어떤 예술 작품들이 이제 생산이 되는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베를린에서 안정적인 렌트를 할 수 있는 환경이 되고 그 렌트비가 너무 비싸지 않고 그 사용자의 권리를 어느 정도 보장을 해주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간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것뿐만이 아니고 거기에 뭔가 되게 좋은 어떤 전시 공간과 그 다음에 인프라들, 뭐 다양한 창작자들이 이미 거기 가서 있기 때문에 서로 네트워킹 돼가지고 생길 수 있는 어떤 그런 이점들이 있어서 가는 거고 되게 복합적이지만 그래도 그거에 되게 한 켠에는 그런 안정적인 주거에 대한 권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베를린 도시로 보면 장기적으로는 큰 자산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창작자들이 살기 좋은 도시가 더 재밌고 활기차고 좋은 도시다라고 생각해요. 일단 뭐 협업이나 이런 인프라 아니면 뭐 재료를 구할 수 있는 거 이런 것 때문에 아직까지는 되게 왕성한 창작 활성을 할 수 있는 도시를 원하지만 근데 사실 집가가 굉장히 비현실적이라서 뭐 웬만한 토지를 검색해보면은 이제 평당 5천 이하의 땅이 서울에 많이 없어가지고 그러면 셋이 모여서 살 수 있는 공간을 수치적으로만 계산을 해봐도 저희 셋 중에 한 명이 로또에 되지 않는 이상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고 하루하루가 되게 다르고 뭔가 작업의 방식도 지금 다양한 대안을 모색하는 이런 단계여가지고 네, 뭔가 나는 앞으로 10년 후에 이런 공간을 필요로 하고 이런 거에서 살아야 돼 라는 거를 지금 당장 이렇게 딱 명확하게 규정하기가 어려운 거죠.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어떤 단단한 교집합이 아직까지는 없는 거죠. 되게 유동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그냥 공간을 소비하는 사람들은 되게 많이 바뀌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를테면은 뭐 오늘의 집이나 이런 거를 검색하고 내부 공간, 그러니까 자기 집에 대한 고민도 많이 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공간에 대한 호기심으로 많이 이렇게 분출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게 공간의 어떤 퀄리티나 이런 측면에서는 되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거기에서 약간 블랭크의 영역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함께 쓰는 공간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만큼 깊이 있게 탐구하고 있는 것 같진 않아요. 개인적으로 가고 싶은 공간, 내가 가서 얻을 수 있는 어떤 감각적인 만족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가 지금 취향이 굉장히 끌어올려지고 있는 순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뭔가 어떤 공공공간이 좀 좋은 공간이고,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공간에 대해서는 뭔가 아직 예민하게 감각적인 경험이 막 성장하고 있다는 생각은 아직 조금 안 드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도 좀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양질의 공공 건물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도시에 사는 사람들한테 더 많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우리 집 앞에 건물이 지어질 때는 사람들이 되게 그 나의 일조권이 침해받고 내가 쾌적한 생활을 할때 소음 같은 거에 침해받는 거에 엄청 민감한데, 그냥 도시를 산책하는 사람으로 어떤 건물이 지어졌을 때 나의 조망권이 침해받는 거에는 상대적으로 되게 민감하지 않은 거예요. 저도 여기 푸르지오 분양할 때 분양가가 얼마일까 막 이렇게 검색하고 당연히 거기서 살고 싶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지만, 카페에 가가지고 앉으면서 이렇게 건물이 뭔가 가려지고 이런 불만에 대해서는 사실 구체적으로 얘기해볼 기회가 또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요즘 세운상가에서 생활하면서는 네, 드는 생각이고요. 그런 권리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더 민감하게, 더 예민하게 받아들일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